키움모닝 노트입니다. 김세현 연구원 모시고 시장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미국 시장은 또 올랐어요. 네. 이건 뭐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변동성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네. 견조한 움직임. 일단 어떤 상황인지부터 좀 살펴볼까요? 미국 증시를의 상승을 이끈 그주 테마는 팽이었습니다. 팽 중에서 구글이 2%, 마이크로소프트가 2%, 애플이 또 1.17%를 상승하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했지만 그 업종별로는 보면 업종이 절반은 상승, 절반은 하락했습니다. 상승한 업종들 중에서는 커뮤니케이션스, 방금 말씀드린 팽들이죠. 커뮤니케이션스, IT. 그리고 상승한 그 업종들이 또 부동산과 필수 소비재. 좀 방어주 성격을 띠는 그런 업종들이 상승했고, 그리고 하락을 이끈 그 업종들은 에너지, 금융, 그리고 경기 소비재였습니다. 그러니까 팽이 이끈 시장이었다고 볼수 있겠고, 그리고 또 하지만 또 센티멘트, 투자 심리에 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몇 가지 요인들이 있었습니다. 어제 나온 소식 중에서 중국의 관세 인하 발표 소식도 있었고, 이는 그 어떤 그 수입품들을 그 해당되는지 잠깐 말씀드리면 자동차 부품, 화학 제품, 원유, 위스키, 돼지고기, 닭고기, 소고기 뭐 이렇게 농산물들도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세 인하 조치가 미국이 원하는 농산물 확대에 그 해당되는 점이 조금 투자 심리에 긍정적인 요인이었고, 이건데 요 조치는 그 보도를 보니까 원래 준비되어 있던 조치다 이렇게 나오던데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다 읽어본 결과 그 1단계 무역 합의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었고요. 하지만 시장은 잘 몰랐고요. 하지만 그 협상단에 그 이렇게 다 포함돼 있었던 문현시 장무 재무장관이나 그 류허 부총리나 그분들은 다 알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제는 조금 시장이 약잘 몰랐었던 소식이어서 좀 센티멘트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었으나 사실은 그 그냥 더 많은 정보를 시장에게 알려준 그런 이벤트였죠. 네, 그렇군요. 자, 그리고 또 계속해서 살펴볼까요? 네, 그래서 긍정적인 소식이 하나 더, 긍정적인 그런 요인이 하나 더 있는데, 이제 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변동성이 또 확대되었었고, 크게 하락했었고, 그리고 이제 지금 반등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 반등이 이제 너무 강해서, 이제 미국 증시가 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단기적인 리스크였다라고 시장은 인식을 하고, 이것을 다시 뛰어넘었기 때문에 낙관적인 그런 뷰들이 더 지배하는 그런 시장 분위기 갖고 그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면 더 투자 심리가 좋아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긍정적인 요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적 발표 나온 것들도 있었죠? 네, 그 실적 발표한 것들 중에 퀄컴을 좀 주목했는데. 퀄컴은 이번 매출 그리고 영업이익 모두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주목했던 점이 그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해서 언급을 했는데 CEO가 여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 반도체 서플라이 체인이 굉장히 불확실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언급을 한 점에서 어제 그 장외로 4%대로 하락했지만 어제 그 투자 심리가 조금 좋아졌는지 그 관세 소식도 있었고 어제는 약보합에서 마이너스 0.33%에 마감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돼서 뭐 간밤에 업데이트된 것들도 있나요? 네, 그 제가 매일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자 수를 좀 트래킹을 하고 있는데 감염자 수를 트래킹할 때 가장 중요한 게그 감염자 수 증가의 속도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늦춰질수록 더 주식시장은 더 좋은 시그널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새롭게 발표된 그런 수치들이 있습니다. 이게 한국 시간으로 한 8시, 9시쯤 그 중국에서 먼저 발표를 하고 그 한국 장중에 이렇게 점점 이렇게 업데이트되는 형식으로 업데이트가 되는데 어제까지만 해도 그 전일 대비 그 감염자 수 증가폭이 15%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3일에 그 평균 전일 대비 증가 속도가 16%.
그러니까 약 15% 16%를 기록하는데 이제 주말이 껴 있으면 이틀을 다 포함시키니까 지난 주말 2월 3일 날에 또 개장을 했었잖아요. 2월 3일 날에는 70%가 상승했거든요. 그러니까 주말이 조금 리스키하고 그리고 그 평일에는 약 한 매일 15% 정도 증가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늦춰진다면 주말이 더 리스키한 이유는 뭐예요? 더 많은 정보들이 한꺼번에 발표되기 때문에 일단 그 토요일이나 일요일 날에도 확진자 수가 발표되겠지만 그 반영은 월요일 날 한꺼번에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확진자 증가 속도가 그대로라면 월요일 날에 살짝 부담이 될 수 있겠죠. 그렇군요. 그리고 미국의 재무장관이 폭스 뉴스하고 무슨 인터뷰를 했나요? 예, 어제 중요 소식이 중국이 관세율을 인하를 하겠다 이런 소식이었는데 여기에 대한 좀 궁금증이 많았기 때문에 섭외를 해서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중요 내용이 몇 가지 있는데 일단 그 이미 1단계 무역 합의에서 상의됐던 내용이었다 이런 풀이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놀라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였고 그리고 그 인터뷰이가 그 물어본 그 2단계 무역 합의는 언제쯤 있을 거며 그리고 2단계 무역 합의 전에 관세 인하는 있을 것이며 이런 좀 과거에 많이 있었던 질문들을 했는데 역시 문효신 재무장관은 이렇게 직접적인 대답을 안 하고 트럼프 대통령에 달려 있다. 그리고 물론 가능성은 있지만 뭐 지켜봐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해서 언급을 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면밀히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만약에 중국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 1단계 무역 합의의 이행력이 조금 떨어지지 않겠냐 그런 우려감이 조금 높았는데 백악관이 생각하기에는 백악관에도 경제학자들이 많고 문효신 재무장관 뭐 나바로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이분들이 생각하는 기본 시나리오에서는 중국이 추가적으로 미국산 제품들을 수입하는 데에는 지장이 없다라고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저 그 민주당 아이오와 코커스 결과는 100% 다 나온 건가요? 아니면 아직도 진행 중에 있는 건가요? 제가 마지막으로 본 게 한 95% 완료됐었고 하지만 오늘 아침에 본 뉴스로는 이것을 다시 카운트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지저분한 그런 경선이 되었습니다. 책임지세요. 제가 어떻게 책임을 집니까? 아니 뭘 저기 그래 21세기에 그 맞아요. 그러니까 모든 투표는 일단 수작업으로 개표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기계를 어떻게 믿어? 근데 그거에 너무 믿어가지고 룰도 복잡하게 만들어가지고 네. 통제도 못할 것을. 아이 민주당 완전 바보 됐어. 그래서 아이오와 코커스를 다음에는 없앨 가능성도. 아이오와 코커스는 해야지. 하지만 이제 그 투표하는 방식을 바꿔야지. 예. 자 그러면 우리 시장 어떻게 됩니까? 어제 우리 시장 많이 올랐었는데 네. 미국 시장 올랐다고 더 올라갈 것인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요? 일단 국내 시장은 일단 2% 넘는 어제 2.88% 상승했는데 2% 넘는 그런 상승세를 보이면 좀 되돌림 현상이 나타나는 게 좀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의 시장에 긍정적인 요인들이 몇 가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미국 증시가 기술주 중심으로 상승했다는 점 그리고 레이몬드에서 나온 보고서가 있는데요. 마이크론에 대한 보고서였습니다. 마이크론에 대해서 마켓 퍼폼으로 그 투자 의견이 있었는데 이것을 스트롱 바이로 상향 조정하는 그런 보고서였습니다. 그 보고서의 바탕은 2020년 반도체 수요가 지속적으로 회복할 것이다 라는 이런 이미 그 기존에 있었던 그런 그 주장을 좀 이렇게 강화시킨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보고서에 대한 긍정적인 요인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미국 증시가 상승했기 때문에 또 상승을 이어갈 가능성도 있지만 보통의 경우에는 이렇게 큰 상승폭을 보였으면 되돌림 현상이 조금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련해서 미국 증시는 상승했지만 국내 증시는 미국 증시보다 타격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부담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우리 생각 같으면 쭉쭉쭉쭉 계속 올라갔으면 좋겠지만 네.
또 저기 그 아직까지 불안 요인들이 남아 있다. 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